이 스킨만 쓰면 진다? 원래 있었는데 요즘은 또 없어요. 예전에 막 푸잭 쓰면 계속 지고 팀 못하고 이랬던 적도 있고 비츠바르스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랬던 스킨들이 요즘엔 또 손이 가더라고요. 오히려 굉장히 스킨 뭐 제일 좋아하나요? 비츠바르스 제일 좋아합니다. 근데 또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또 달라. 행사님 스킨 뭐가 제일 좋나요? 뭐 암흑별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고. 지금은요? 지금은 암흑별이랑 서론이 잘 되는 것 같아. 새벽이 밝았습니다. 아우 레오나네요. 좋습니다. 정화를 들면 돼요. 이번 판은 포킹 바루스를 한번 보여드릴까? 일단 서포터랑 상대 조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자 1렙 대 2렙이라 오래 싸우면 안 돼요. 잡았다. 잡았는데요? 자 그 부야 먹어. 이거 진짜 못 먹으면 와 이걸 못 먹네. 잡았다. 근데 레오나를 잡았네. 진이 아니라. 아 내 어시스트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요. 이게 오히려 더 이득이야. 왜냐면은 제가 저 진을 따라가면은 이 라인 미는 속도가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. 그만큼 눈앞에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. 좀만 늦었어도 이 라인 많이 못 밀었어. 최대한 박아놓고 라인 많이 그래도 박아놨죠. 자 지금 할 거 없죠. 레오나가 지금 뒤에서 올 타이밍이라. 선 넘었죠 이거는. 자 룰루가 오는 타이밍이죠. 포션 먹고 앞무빙. 뭐. 이제 집 타이밍 잡아야죠. WQ 쫙 땡겨서 땡길수록 세지니까. 자 한 칸 먹어야죠 이거. 진이 방금 죽었으니까. 집은 끊기면 안 돼요. 아까 여기서 진 저한테 끊겨가지고 풀 빠진 거 보셨죠?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뜻이야. 봐봐요 이거 위험해. 버립시다. 집 타이밍 잡아야 되니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가차 없어요. 벌어버린다. WQ 땡겨서. 자 어떻습니까. 자 E 맞추고 Q를. 아 아깝다 이거는 살짝값이. 아 여기서 WQ 두 명 이쁘게 맞췄는데 아무도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다. 레오나 말고 진 잡고 싶었는데 변이 잘 걸어줘서. 철갑궁 핑크와드 박혀있죠? 여기 이거 내꺼죠? 그럼 사지 말고 돈 아낍시다. 어? 진이 지금 신속신의 돌풍이라 딱 적당히 싸우다가 도망가서 뒤에서 궁 키면 빡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싸울 때 확실하게 싸워야 돼요. 안에서 가둬놓고 궁각 안 나오게.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자 진이 저 안에 있죠 여기? 그럼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. 봤죠? 이기는 거 플래시까지 빼고 죽인 거야. 나는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궁각만 못 쏘게. 아무튼 그냥 구인수 먼저 가야겠다 이번 판. 니달리 소레이피면 마체보단 구인수가 좋은 것 같아. 솔직히 니달리는 소레이피지만 창만 안 맞으면은 AP 데미지도 거의 안 들어온다 느껴져서 가도 후반에 감 하나 정도 가면 좋으니까. 저 룰루 달고 있죠. 이거 캐리합니다 안타. 자 깔끔. 지금 우리 팀이 다 위쪽에 분포돼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미드를 미는 게 좋다. 아크샨부터. 와 아크샨이 방금 잘했다. 자 아크샨 나이스. 아크샨 잡았고 카이팅 카이팅. 레오나 개피니까 레오나부터. 그 다음에 니달리 포커싱. 포션 먹으면서. 오케이 이제 어차피 못 따라간다 얘네 둘. 잡으라 하고 저는 미드 윗시다. 보인스 뽑고 피마. 마나 꽉 채우고 승점 보니까 니달리 잘 컸고 피오라 잘 컸고 AD 원딜러가 두 명이다. 바로 그냥 란두인 올립니다 다음 템. 그리고 마취까지 가면 되겠네요. 이거 뒤로 가자고 핑 찍고 E 맞춰주면 기다렸다가 WQ를 강하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. 자 깔끔하게 이길 수 있어요. 포션 먹으면서 파이팅.
아크샴부터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 탱탱 WQ 레드 없네 까비 미드를 먼저 위시다. 자 이러면 란두인도 빨리 나와서 피오라 아크샴 진이 때려도 피가 안 달겠죠. 이런 거 전령 치러 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거. 칼날부리가 없네. 칼날부리 뭐 있으면 칼날부리 딱 뺏어 먹고 딱 전령 치는 건데. 자, 여기서 깜짝 초식에 게임 구치기 들어갑니다. 자, 이거 계속 밀면 돼요. 밀면 돼, 밀면 돼. 얘들아 따라가지 마. 우리 미드 전령 풀었잖아. 억제기 밀면 되는데 3명 줘도 돼. 살짝 그 T1 운영법 모르나? 오케이 빠지시다. 애들 다 왔네요. 자 그냥 전멸도 안 쓰고 초식에도 여기서 초식에. 아 살았다. 좋은 끌어들임이었다. 전멸도 안 썼어요. 집 가서 이제 란두인 뽑고 이 초시계가 노는 게 좀 보기 싫으니까 4코어로 가엔을 가고 이제 5코어로 마취를 뽑을게요. 왜냐면 구인수 마취 시너지가 좋으니까. 자 그냥 이거 깊게 들어가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탱크처럼. 자 피오라 올 수도 있으니까 포지션 잘 잡고 WQ 맞추면 잡았는데? 잡았다 까비. 자 이 깔고 와우 아크샴부터 아크샴 그 다음에 진 포커싱 그 다음에 레오나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서 피오라 그 다음에 앞전멸 쓰고 그냥 슬로우 붙이고 궁 맞추고 그냥 들어가요 무시. 나는 란두인이다 까비. 상관없어요 죽어도 바로는 절대 트라이 못하니까. 자 천천히 하면 돼요. 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. 궁 먼저 박아요. 그냥 궁 먼저 박고 자 피오라 녹이고 그냥 암무빙 이 깔아놓고. 아 끝났죠 게임. 이대로 갑시다. 근데 니달리 창이 아프긴 하다. 마취를 빨리 올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. 그지 아 룰루 좋았습니다. 역시 바로 쓸 룰루네요. 룰루 좋았다. 딜량 말해 뭐해 무조건 1등. 3개는 조금 아쉽네. 커피